인생에는 제가 보니까 사업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제가 평생 사업을 한 사람이어서 그걸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읽어요. 그걸 두 가지가, 행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 결정권이란 뭐냐면, 자기 운명,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장하는 거잖아요.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겠어.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책임질게.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서 내 의지대로 하고, 내가 이거를 스스로 자의식 갖고 하려는 이거를 갖고 싶어.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자유의지예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을 내가 믿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내가 행복해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즉 자기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요해요. 자유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독립이 필요해요. 사장은 이거를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상태는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언제 어디든 누구와 갈 수 있는 자유, 어떤 권위에도 굴복당하지 않는 정신, 경제적 자유롭고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상태. 이걸 하면 제 경험상 가장 행복한 상태가 돼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업 경영을 통해서 왜 내가 그럼 사업을 하지? 사업을 해서 저걸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꿔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나한테 선물해주고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독립된 인격체를 유지하라고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장을 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되는 순간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고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혜택과 이익을 다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좀 여기서 좀 무서운 얘기를 하냐면 사업을 만약에 잘못해서 장사의 영역에 머물거나 계속 안 되면 직장 다니는 것만도 못해요. 우리는 소규모 업체에서는 직원들한테는 위험한 일 안 시키고 내가 화장실 청소하고 주말에 내가 나와서 일하잖아. 사고 날까 봐. 그리고 저도 미국 가서 수년 동안 1년 365.4일을 일했거든요. 왜냐하면 설날 하루 오전만 쉬었어요. 그렇게 해서 7, 8년을 일했다고요. 그게 이게 경영자가 아니고 노동을 하는 사장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마다도 못한 삶을 살 수 있죠. 반대로 극단적인 얘기니까 반대로 잘하면 저 완벽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유일한 직업이 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경로로 들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이 되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져요. 충분히 벌고 이 충분히 벌은 그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에서 보통 사업가들은 리더가 되기 때문에 내 가족과 가문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내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피고 내 자식과 후세에게 행복한 삶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시조 같은 역할이 됩니다. 그 가문의 시조. 이 역할을 사장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하면 전 젊은 청년들이 그런 제안 되게 많이 하는데 사회적 기업 같은 거 관심 있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겠다고 욕심내는 이런 좋은 청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걸 범위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봐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봐요.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축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해서 급여를 주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당신 할 일들이 이미 그걸로 나는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직원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밀리지 않고 주는 사람,
이것만 해도 나는 사회적 성직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장을 세속의 성직자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내가 수업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현재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 목사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암에 걸렸는데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암 걸린 친구한테 되게 맹랑한 소리를 했어요. 아니 야 나는 혹시 네가 믿는 게 있을까 봐 그 백이라도 써볼까 하고 너하고 친구하고 있는데 네가 암 걸려갖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내가 그럼 무슨 꼴이 되냐 그랬더니 자기 무섭대. 이게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여기가 그 목사도 여기가 천국이라고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가 천국을 만들 거냐 지옥이 만들 거냐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실제 성직자들보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과 여러분들이 갖고 만든 사회가 만약에 옳은 결정과 공정한 형태에서 운영하고 제대로 월급을 주고 복지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자체가 이미 이 사회에서 성직자의 역할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믿어요. 제가 한번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다 모여서 소풍을 가는 날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의 애들이. 그 애들이 나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뒤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애들을 보다가 쟤는 나하고 아무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어린아이들은 나는 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거든. 걔들은 모르겠지만 그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요. 이 회사를 어떻게 많이 따라서 그 수많은 직원들의 운명과 그 가족의 운명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성직자가 하는 일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원과 여러분의 사회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한다도 안 죽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 즉 여러분 자체가 사회의 성직자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요. 자, 또 5분 쉬고 또 합시다.